네, 이번 시간에는 PPG 파일을 TSK 파일로 바꿔보는 그런 시간을 준비를 했고요. 로고 플러스만 사용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실 것 같고, 예전에 PPG 파일을 행동 제어 프로그래머를 많이 쓰시다가 로고 플러스로 소프트웨어 사용을 바꾸시는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네, 예전 소프트웨어와 지금 로고 플러스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예제와 함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동 제어 프로그래머를 먼저 실행을 해서 어떤 특성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열기를 해주시고요. 이번에 제가 볼 예제가 바이올로이드 초고 키트에 있는 펜딜트 장치라는 예제를 한번 보고 싶은데요. 네, 행동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프로그램 파일 아래에 이제 로그티즈란 폴더가 생기고요. 펜딜트 장치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네, 이 폴더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열기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올로이드 행동제어 프로그래머의 특징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지금 프로그램이 쭉 열려서 소스가 쭉 나와 있는데 이 모든 소스가 시작과 종료 아이콘 이 사이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료를 벗어나서는 소스가 있을 수가 없죠. 이 사이에서만 보게 되고요. 그리고 호출이라는 게 나오는데 호출을 하게 되면은 옆에 나와 있는 이 호출을 할 함수명을 이 아래 인식표에서 찾게 돼요. 그래서 인식표 지금 여기서 먼저 호출을 하는 글을 보면은 모터 초기화라는 그런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데요. 인식표를 쭉 보면서 한번 가다 보면은 모터 초기화라는 함수가 여기 나와 있네요. 이쪽으로 프로그램이 오게 되고 이어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귀라는 거를 꼭 만나야 돼요. 복귀라는 명령을 만나 가지고 이제 호출을 했던 이 부분에 이 다음으로 프로그램이 위치를 해서 그 다음을 쭉 수행을 하게 됩니다. 행동제어 프로그래머에서는 호출을 할때 항상 그복 인식표와 복귀라는 그런 명령이 짝을 이루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행동제어 프로그래머 보시면은 그렇게 명령이 종류가 많지가 않아요. 뭐 C언어에서 많이 쓰였던 포문이라던가 while문 이러한 구조가 없고요. 그걸 대신해서 쓸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구조인데 반복이라는 인식표가 있고요. 아래쪽에 쭉 가다 보면은 반복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점프하라는 그런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대로라면 여기를 이제 무한 반복을 하게 되겠죠. 네, 이거를 이제 로고 플러스라던가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while문으로 무조건 반복 구문으로 수행을 할수 있는 부분인데 로고 플러스에서 열면 어떤 부분이 에러가 나고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예제를 이제 로고 플러스에서 열었을 때 어떻게 변환이 되고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부분을 바꿔야지 적용을 해서 쓸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고 플러스 태스크를 열어주시고요. 여기서 BPG 파일을 열면 되는데 여기서 열기를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 파일이 있다면 여기다 바로 끌어다가 놓으시면은 이제 파일이 열리게 됩니다. 메시지가 하나 나오는데 변환되지만 문법에 맞게 수정되어야 됩니다. 라는 메시지고요. 확인을 누르게 되면 프로그램이 열리게 됩니다. 행동제어 프로그램에서는 아까 시작이 있고 제일 마지막에 그 종료라는 명령이 있었죠? 근데 시작과 종료 대신에 그 로고 플러스에서는 이런 중괄호 개념이 생겼습니다. C 언어에서 많이 보던 그런 개념인데 이런 중괄호로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을 알수 있고 그리고 호출되는 그 함수에서도 중괄호를 통해 가지고 그 함수를 구분을 지어줘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동제어 프로그래머를 바로 열었기 때문에 그런 중괄호 개념이 없이 지금 다 인식표와 복귀의 짝으로 함수가 실행되어 있는 나와 있는 것들을 지금 볼 수가 있죠.
한번 룰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복귀는 함수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합니다. 라고 에러 메시지가 나오면서 이제 이 프로그램은 이대로는 실행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뭔가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한번 어떤 부분을 바꿔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출되는 부분은 그 별도의 함수를 만들고 중괄호로 묶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터 초기와 초기 행동, 올려보기, 내려보기 뭐 여러가지 호출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인식표로 나와있죠. 이런 부분들이 다 그 함수로 묶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한번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만들기를 해야겠죠. 함수 만들기를 클릭해서 이름을 입력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옆 아래 인식표로 나와있는 모터 초기화를 입력을 하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자르기, 컨트롤 X로 자르기 한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은 로우 플러스에 맞게 이제 프로그램을 지금 한 부분을 바꾸게 된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인식표하고 복귀라는 명령어는 삭제를 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아래 이제 초기 행동이니 좌로보기, 우로보기니 하는 것들을 다 바꿔줘야지 이제 여기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이 되게 되니까는 이 부분을 복사를 해가지고 복귀라는 부분을 어차피 삭제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붙여넣기를 하고 예 하나씩 좀 빨리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초기 행동이라고 넣어야겠죠. 이 부분은 초기 행동으로 함수를 만들고 초기 행동에 해당하는 부분을 컨트롤 X, 컨트롤 V 해가지고 네, 붙여넣기를 해서 함수를 만들었고요. 이 부분은 위에 만들었으니까 삭제를 해야겠죠. 여기는 좌로 보기 좌로보기를 만들고 이 부분을 잘라서 붙여넣기, 인식표는 삭제. 네,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은 손쉽게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라내고 붙여넣고 삭제. 네, 함수가 상당히 많네요. 내려보기. 좌올리기. 그리고 우올리기. 좌 내리기. 우 내리기. 움직임 되기. 예, 그리고 이 아래 부분에 중괄호가 있는데 이 중괄호는 지금 여기 위치면 하면 안 되고요. 행동 제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시작과 종료 그 안에 모든 소스가 올라왔지만 여기 로봇 플러스 태스크에서는 이 함수를 호출하는 그 윗부분
까지 이제 그 중괄호로 그 메인에 해당되죠. 메인 소스가 해당되는 부분이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호출할 함수들이 이제 쭉 위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맨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은 삭제를 해야 되고요. 한번 여기까지만 하고 룰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107번에서 에러가 발생을 했네요. 107번 보시면은 점프라는 명령이 있는데 함수의 구간 내에서만 점프가 가능합니다. 근데 자기 그 호출 자기 함수로 점프를 할 수는 없겠죠. 이 부분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행동제어 프로그래머에서는 그 명령어가 뭐 여러 가지 행동제어에 비해서 행동제어 프로그램에 비해서 많이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 조건문 이런 부분은 있었는데 뭐 무조건 반복이라던가 뭐 조건 방법, 퀘스만큼 반복 이런 부분은 이전에 없던 부분이거든요. 네, 여기에서 이 움직임 대기를 대신할 부분이 기다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쭉 도는 그런 함수를 만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실행하려면 조건 대기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 이 소스를 만족한다면 여기서 대기를 하라 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시면은 이 점프 구문을 없애고 여기 만약 구문과 똑같은 그런 조건이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액추에이터 3번의 움직임 유무가 0이 아닐 때 그러니까 멈춰있지 않을 때라는 뜻이니까는 움직이고 있는 상태일 때를 의미를 하는 거죠. 똑같이 액추에이터 4번에 움직임 유무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해서 다운로드를 하시면은 네, 동작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룰 체크를 한번 해봐도 네, 에러가 0이 나오고 동작에 문제가 없을 텐데 좀 더 바꾼다면 이런 부분을 이제 로고 플러스에서는 그 무조건 반복이라는 while문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반복되는 부분을 이 안에 넣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점프 부분은 삭제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좀 더 완성도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네, 한번 이 상태까지 하고 해서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제어기의 전원을 켜주시고요. 다운로드는 여기 녹색 화살표를 눌러주셔야 되는데 그 전에 제어기라던가 포트 번호가 올바르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USB에 연결을 하니까 COM3이 나왔죠? 네, COM3을 선택을 하시고 제어기 다운로드 클릭 프로그램 출력보기를 한번 해볼까요? 주의하셔야 될 게 CM5는 로우플러스에 맞게 복구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처음에 행동제어 프로그램에 맞는 그런 펌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CM5는 이미 제가 복구를 한번 해놓은 상태라서 실행이 될 겁니다. 플레이에서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을 되죠. 그리고 버튼을 누를 때마다 네, 동작을 하게 됩니다.